엑스포 유치전에 뛰어든 우리나라에겐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밤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경쟁 발표를 직접 나섭니다. 발표에 직접 나섭니다. 그에 앞서서 파리에서 동포 간담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현지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한국과 프랑스는 137년의 수교 역사 동안 연대와 협력의 기억 위에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오는 11월 에펠탑이라는 대표적인 박람회 유산을 자랑하는 이곳 파리에서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최종 투표가 진행됩니다. 대한민국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뛰고 있습니다. 프랑스 동포들께서도 당연히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4차 프리젠테이션인데 메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강점으로 갖고 있는 디지털 영상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영상도 많이 내고 3D 기술도 좀 구현해보고 강점 있는 뮤직비디오 좀 패턴도 이용해서 다양하게 30분 내내 눈길을 뗄 수 없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지금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화면부터 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본인이 마지막 연사로 나서기 앞서서 오늘 밤, 우리 시간 오늘 밤 저녁쯤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는데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알려지기로는 사우디 쪽에 좀 손을 들어주는 것 같아서 이 만남도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서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다. 이렇게 지금 언론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전에 지지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걸 바꾸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윤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그걸 바꾸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는 뭐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예. 적어도 그 이번 이제 PT하고 그다음에 11월에 가서 마지막 PT를 하는데 그 장소도 또 프랑스예요. 예. 그렇게 된 거 보면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그 프랑스 대통령으로서 아무래도 이런저런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다만 그 마지막 그 이제 투표하는 것을 비공개로 하자 사우디에서는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걸 공개로 하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아마 거절한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되면 아마 사우디도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사우디를 추격하는 모양새잖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앞으로 이번 PT와 그 다음에 마지막 PT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 과정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역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지금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뭐 약간 그런 기로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조금 뒤에 아마 마크롱 대통령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대통령실이 몽클라르 장군을 언급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에게 여러 얘기를 좀 꺼낼 거다. 여기 몽클라르 장군이 누구냐? 저기 화면에 좀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놨는데 우리 6.25 전쟁에 파병한 프랑스군 대대를 이끌기 위해서 스스로 계급을 내려서 참전한 6.25 전쟁의 프랑스 영웅 중에 하나다. 이런 걸로 좀 공감돼 형성할 거란 얘기가 있어요. 사실 그 이현정 의원님, 네. 우리가 초반엔 좀 열세였던 거는 대체적으로 알려진 사실인데 지금 많이 추격을 했고 거의 뭐 표수를 하나씩 헤아려 봤을 때 한 80대 87 정도는 좀 많이 따라왔다. 정말 한 표 한 표가 좀 중요해졌네요. 이게 이제 이 엑스포 이 투표 같은 경우에 특이한 게 좀 이 프랑스 주재하고 있는 뭐 대사나 아니면 본국에서 파견한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각국의 대표단들이 투표를 하는데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보면 그 지금 마크롱도 겉으로는 사우디 지지하는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크롱이 투표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는 프랑스 대표가 투표하는 건데 문제는 이 프랑스 대표가 어떠한 이제 어디에 투표할 것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지원은 받되 표는 우리 쪽에 찍자.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지난번 실사단이 이제 우리 왔을 때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예. 그 보고서가 보면 아 역시 부산이라는 곳이 이 엑스포의 어떤 취지하고 상당히 들어맞는다.
이게 정말 아무런 폐허 상황에서 지금 정말 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을 했고 거기에 또 많은 첨단 기술이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그런 서사가 별로 없고 날씨도 사우디 덥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봐서 지금 아마 이제 이 처음에보다 많이 올라왔다는 게 물론 겉으로는 이 사우디의 오일머니 때문에 이제 지지를 표명하는 곳이 많지만 예. 실제로 현장에 있는 이 대표단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예전에 우리가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게 보면 진짜 그때 정재영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이 굉장히 가서 열심히 설득하고 해서 표를 많이 막판에 뒤집었거든요. 이번에도 4대 그룹 대기업 회장들이 다 나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마크롱의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프랑스 대표가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어디를 찍을 것인지 그 마음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PT의 첫 번째 주자가 가수 싸이시고 마지막 연사, 마지막 그 주자가 윤 대통령이니까 직접 영어 연설 꽤 관심이 많이 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변수 가운데요. 중국과 북한 얘기가 나오는데 다 좀 이유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와 지금 사이가 껄끄럽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 역시나 한국 유치를 저지하려는 물빈 움직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2035년 중국 엑스포 유치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조금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계속 연이어서 되면. 그렇죠. 그건 어렵죠. 선택을 좀 못 받을 가능성도 중국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도 갑자기 밀린 분담금을 냈다고 하니 또 북한이 참여하려고 하는 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넘어서야죠. 우리는 뭐 북한이나 중국이 만약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것마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저는 해야 한다고 보고요. 대통령이 직접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는 의미 자체가 얼마나 우리나라 전체가 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느냐 그런 부분을 저는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직접 가서 하고 싸이 같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가서 또 돕고 지난번에 김연아 선수가 평창 올림픽 프레젠테이션 했잖아요. 그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저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보고요. 저렇게 힘을 합치고 또 경제인들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참 많잖아요.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사람들 또 국제 중요한 어떤 관료들 이런 사람들과 경제인들의 관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인들이 적극적으로 뛰면 저는 승부를 뒤집을 수 있다 충분히 저는 생각하고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민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으면 결국 기적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 옆에 지금 예고 하나가 나가고 있잖아요. 가자 2030 부산 엑스포 부산이지 레디 오늘 밤 9시 40분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현지 영상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그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생생한 현장과 함께 여러 분석까지 좀 곁들일 테니까요. 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9시 40분입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